제가 체대 출신이라 팀장님 저 마사지 잘해요. 잘해.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을 할 건데요. 이 고민 상담은 유튜브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너무 갑분싸를 시킨다 싶으면은 좋게지만 빠르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지트님. 그 간단한 자기소개랑 고민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여성입니다. 어떤 고민 고민 있으신가요? 상담은 연애 상담인데요. 아, 제가 전문가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직장 상사분을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는 술자리를 게 뭔가 고백을 잡았는데. 벌써 했다는 건가요? 비슷하죠? 그분이 저한테만 묘하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었어요.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본인 거를 엄청 챙기시는 분인데, 본인이 마시던 걸 다른 분한테 막잘안 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죠.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마실 걸 내줘서 서로 입 닫고 먹는 게 아무렇지 않다거나. 저 죄송한데 혹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는데 그분이 혈액형 신봉자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뭐 둘이 나란히 의자 앉아 있으면 그냥 의자 등받이에 어깨동무 하듯이 팔을 올렸는데다던가. 혹시 이것도 제가 너무 짜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본인의 키와 그분의 키 차이가 팔걸이를 하기에 딱 좋은 키 차이인가요? 제가 160이고요. 네. 그분이 193cm예요. 와, 크시다. 본인의 키를 건설을 하셨네요. 네. 30cm 차이면 말이죠. 저만 해도 저랑 약 24cm 차이 나는 견제를 보면은 머리에다 팔을 올리기가 너무 편하다는 욕구가 들거든요. 이 혹시 약간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팔걸이네 하고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그런 걸다 제껴서 서로 마음을 확인을 했어요, 이미. 뭐야,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술병 망언했었군요. 아니, 신분제심이죠. 아, 네네.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회식 때 한번 그분이 원래 잘안 취하시는데 유독 그날 한번 취하셔서 제가 부축을 해드리느냐고? 사실 말이 부축이지 안 넘어지게 그냥 손잡아 드린 정도였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 너무 빡순데? 아니, 3cm 차이 난 사람한테 무슨 부축을 손을 잡고 해요. 이게. 정확히는 다른 팀장님이 그분의 어깨동무를 하고, 그럼에도 그분이 덩치가 크셔서 휘청거리니까 제가 옆에서 반대편 손을 잡아드린 거예요. 손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손을 잡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잠깐 둘이 나와 있었는데, 이미 잠깐만. 너무 너무 가볍게 지나갔는데요. 옆에 팀장님 어디 가셨고 갑자기 아, 부축이 단 팀장님. 1도 도움이 안 되는 30cm 차이 나는 손잡기만 남았는지. 그러면 손만 잡은 채 둘이 남았던 건가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부터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죠? 그 몸이 앞뒤로 자꾸 휘청휘청 하시길래 편의점 안 앞이면 넘어지게 손을 분명히 잡아드린 거죠. 의자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어요. 대사는 지랄하지 마세요. 그분이 잔뜩 취해가지고 다음에 물어봤을 때 기억을 못 하셨는데, 손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너 자꾸 나 오해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너 이런 나 감당 못해, 나 되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대사는 이게 좀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나 나쁜 놈이다를 굳이 밑에 까는 거는 내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이라서 뭔가 진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조금 돌려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제가 상담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여기서 그 대화는 어떻게 종결이 났었나요? 근데 정작 그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했던 대화를 기억 기억을 못 못하고. 하시고, 이제 저만 신경 쓰이는 거죠. 괜히 그때 얘기했던 게 무슨 뜻인지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러고 한 추석쯤 됐을 텐데, 동료들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다른 사람들 먼저 다 취해서 들어가고, 저랑 팀장님이랑 둘만 남아서 팀장님이 내 앞에 데려다 줄게 해서 같이 집에 가다가 제가 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다시 팀장님 따라서 쪼르르 쫓아나가서, 오, 쉣! 팀장님 저희 한 잔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죽음 있어, 나 붙잡았거든요. 몇 번. 이미 시간이 새벽 3시, 4시 이럴 때라서 연대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제가 체대 출신이라 팀장님 저 마사지 잘해요. 오!
잠 잘 못 주무셔서 어깨 결리다 하셨잖아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이거 인트로로 써도 되나요? 방에 들어가서 멜랑콜리한 그 분위기로 있다가 이제 마사지. 근데 그 멜랑콜리한 분위기치곤 진짜 건전하게 마사지만 하는 한 시간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고 그냥 알콩달콩하게 하다가 어쩌다 이제 눈이 맞아서 키스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서로의 상황이 사실 지금 저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 안에서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만큼의 능력과 경력을 쌓으려면 지금은 연애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 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핑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저희 상황에 그 이후로 이제 아무 관계 진전이 없고 둘만 만날 땐 또 엄청 잘해줘요. 그 이후로도 같이 한 세 번 정도 더 같이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마사지를 보냈군요. 저도 그래도 남자 경험이 없진 않으니까 네. 이제 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내 몸을 보고 만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만나거나 이제 회사에서 뭐 근무하면서 만나면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맞긴 한가 싶은데 또 주변에 이제 이런 관계를 아는 다른 지인들은 아, 그 팀장님이 너 좋아하는 거 주변에서 봐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 건지를 너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민인가요? 일단 사실 저뿐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객관화를 가지고 보면은 이건 특히나 명백한 게 남자는요 밑밥이 없어요. 세 번 네 번까지 뭔가 만남이 지속되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제가 31살로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사실상 연애가 아니야. 결혼 후보생이야. 내가 마음대로 좋아한다고 이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뭔가 어린 친구 그냥 좀 가지고 노는 것 같다라고 말하겠지만은 본인과의 나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 상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꽉꽉 뭉쳐가지고 결국 이 남자는 당신을 가지고 논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술 먹고 나는 나쁜 남자다라는 밑밥을 깔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만남을 미루는 좀 그 클래식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멘트 절대 하지 않아. 애초에 나 나쁜 남잔데 괜찮아 라는 게 나는 너랑 조금 가볍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너는 그거 괜찮아?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먼저 정리를 하면 돼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수를 둬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거야. 결국 멀어진다면은 그거는 나쁜 심리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맞고 클래식한 마음이 맞다면은 어떻게든 잡아요. 그거를 건드려 봐야 되는 거야. 그 약간 팀장님이 왜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너처럼 어리고 이쁘고 한참 아직 피어나고 착청할 애가 왜 다 더불어가는 나를 만나고 나를 좋아하고 그런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몇 번만 더 만나면 그 마음이 언제 시들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셨고요. 그거는 조금 긍정 아닌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한데 그 나이쯤 되면 뭔가 좀 사그라드는 날 수도 있긴 하니까. 근데 뭐가 됐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예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자는요 좋아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혀가 길어지지가 않아요. 액션을 취하지. 이런 말이 그 팀장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만날 때마다 저돌적으로 굴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께서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다시 보시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지금 팀장님에 대한 실드를 먼저 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본인은 객관적인 시선이 불가한 상태야. 알아서 상담 신청한 게 맞는데 어? 그러니까 나는 그 콩깍지를 벗길 생각이 없어요. 그게 오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무작정 꿈을 깨고 막 그 산타 할아버지 믿고 있는 아이의 양말을 찢을 생각이 없어. 단지 산타를 기다려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민기적거리거나 헤어지자고 하면은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미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고민할 때 하는 얘기지 연애할 때 쳐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닉네임 있으니까 정신 차려 브리짓! 사랑이 눈이 멀어 있어!
제가 잘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다음 이런 컨텐츠 시간대가 되면 그때는 후기를 아, 가져오겠습니다. 후기는 컨텐츠 안할 때도 한번 가져오세요. 궁금하니까. 대신 어쨌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세상에 좋은 남자를 꼭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약간, 1부터. 네, 약간 좀 흥미로운 거는 마지막에 먹고. 다음에 안 좋게 이제 보통 끝나면 필리핀에서 마저 일을 하면서 25살에 살아보고 제가 싶어는 가이드 여자 일을 없네. 하면서 하고 찾아올게요. 보통 버는 게 뿅. 한 100. 브리지트, 근데 그거 나 나쁜 남자인데 괜찮겠니? 브리지트, 나도 괜찮겠니? 아, 이거 아닌가? 아니.